송내 공원의 도롱뇽 여덟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 4월 9일에 송내 공원 도롱뇽 웅덩이에서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소 이동을 위해 헤엄을 치는 것이라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동작입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행동할 때는 짝짓기를 위한 과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종의 수컷새들이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화려한 노래나 춤을 선보입니다.